조용, 동동 조용.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아, 오늘 제가 이제 더블 배럴 이제 헤드를 손수 오늘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더블 배럴 헤드입니다. 헤드. 이렇게 보시면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만들어 봤고 요거를 이제 100mm관 제 우수관인데 한번 테스트 하는 걸 보여줄게요. 이제 여기서 저까지 이제 짧은 거리지만 한번 더블 배럴의 위력을 한번 13마력으로 더블 배럴이 100mm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카메라 깨질 뻔했어. 자, 그럼 간다. 저희 동동이가 놀래가지고, 아, 괜찮아. 아이고, 놀랬어. 괜찮아. 놀래가지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13마력으로, 지금, 현재 엔진 압력, 토출 압력 거의 300바 가까이 이제 가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죠. 지금 이제, 그 무거운 것도 추진력이 엄청나게 지금,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제 그 고마력에 그동안 이제 고마력에 이제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이 13마력에 한번 힘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블 배럴 오늘 제가 손수 이제 헤드를 한번 만들어봤고.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건데 조금 미스는 있지만 알고 티그용접이 없어가지고 아크로 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름 만족은 합니다. 이상으로 또 한번 노즐 테스트를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수와 우수관 우수바지에서 한번 더블 배럴이 아니라 허브 드릴 노즐을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통 이제 정석입니다. 하수와 우수가 우수바지에서 나와서 시갈루로 가죠. 예, 시갈루로.
아시요? 떠오르. 아니 타워 드릴. 예. 아 지금 화장실 쓰겠냐 오늘? 여기가 티인 것 같아, 티. 네, 여기가 티, 티. 됐네, 이거 티. 아까 이제 거기가 이제 여기쯤 되는 거 티예요. 티고. 화장실 두 개거든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는 거는 이제 안 막혔다는 거. 우측 거는 이제 똥배관이었고, 이제 좌측이 이제 하수입니다, 하수. 일단은 탐색을 해야 되니까. 후방 노즐을 써서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여기 하수배관은 제가 잘 아는데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터보 드릴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넣을게요. 참고로 저희 집이 구배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구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 작업할 때 구배 엄청 신경쓰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갈로 나가는 경사도도 되게 높아가지고 경사도 기울기가 좋아가지고 웬만해서 막힐 일은 없어요. 저희 집은 여기가 뭔가 조금 부속이 연결되는 연결비 같아요.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이따가 다시. 왜냐면 저희 하수배관이 좀 복잡합니다. 얘가 여기 왜냐면 하수배관 나오는 데가 엄청 많아가지고. 수영 꺼졌어. 이거 났어.
아무튼 이 부분이 튄 것 같아, 티. 예, 여기가 부속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 안 들을 것 같았어요, 제가. 한번 더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예, 아마 들어가면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마 75에 50에 막 아마 다 엉켰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옛날 그 배관에다 연결한 거라 아마 그 지점 같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예, 뭐 더 이상 무리해서 늘고 싶진 않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무튼 수산마력으로 충분히 하수 고압 세척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시걸로도 한번 청소해야겠네. 시걸로는 저 시걸로까지 저거 전까지만 가야 돼요. 그 위에 가면 안 빠져 잘못하면. 영어로 서둘러들 한번 청소하고 올게요.
터보 드릴 노즐을 대형 배관에 넣을 때는 돌아서 나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손에서 느끼는 힘이 없다 그럼 바로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돌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가가 지금 떠는 소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안에서 논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들리죠? 이 안에서 노는 거예요 지금. 네. 잠깐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도어 세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 청소 한번 해줄게요. 깨끗하네요. 이상으로 짓소리 달인 고화세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